안녕하세요, 전 그레이스예요. 제가 동물의 숲을 해볼게요. 내가 놀랐구나. 무슨 강만 2017년 4월 9일 일요일. 여기 있을래? 좋아. 그런데 어디보다 당신은? 장난이야, 정말. 바로 어제 만나면 나를 좀 있어. 그럼 시작할게. 오래 기다렸지? 요새 좀 무슨가 좀 마음에 느끼기만 해봐. 편지가 왔어요, 여러분. 편지가 왔네. 필요한 카드 먼저 읽어볼게요. 하니방은 2324포인트. 집이 넓어진 만큼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군요. 조금 더 넓어지면 더 많은 여유가 생긴답니다. 할 필요한 거는 뚱달 읽기. 낚시대회 참가상 하느님이 당신을 모두 믿는 이렇게 쓸 것입니다. 예, 저는 여기가 제 집이죠. 어디로 가볼까요? 이거 바위 해볼까요? 왠지 느낌이 좋은데. 우선 옆에를 파고. 너무 멀리 했어. 어디 갈까요? 뭐 했었던 거죠? 밴담이네? 집이 생겼네? 이게 누구야? 뽕뽕? 옷처럼 왔으니까 천천히 나가고. 땅을 잘 보면 금이 가 있는 부분 있지? 그게 보물 표시야. 기억해요. 참고로 내 보물은 화석이다.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이라고. 금이 가 있는 거? 금이 가 있나? 땅에? 금이 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? 저는 그런 부분을 한 번도 못 봐봐가지고. 금이 가 있는 데가 어딜까요? 이런 데는 아니고. 땅이 금이? 우선 여기라도 파볼까? 금은 없지만. 금가 있는 곳은 아니지만,
긴다. 너 뿌린 데 가게에 가볼게요. 어서오세요. 오늘 특별 상품 들어온 날이야, 우리. 이게 특별 상품인가? 사인이 너무 높으십니다. 난 특별 상품에 고급 라인. 어디요야? 가격이. 한 개에 여섯 개 있어요. 다 버릴 거야. 그만 둘래. 네, 괜찮아. 야, 정현수! 야, 정현수! 고마워, 다음에 또 와서, 우리. 네, 여기가 금가 있는 데인가? 이렇게 생겼네. 금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? 저는 한 번도 금가 있는 곳을 못 봤거든요. 땅이 살짝 갈려져. 잠깐만요. 뭐 풍선 같은 걸 봤는데? 아이고. 저게 뭔가 있던 건가? 어디? 기다려. 주말 너한테 갔다 갈 수도 있어. 여기 전화다. 이런데? 아니, 밑으로. 여기, 아니, 여기 위에. 위에, 위에. 아니, 여기, 여기, 밑으로. 여기. 거기? 이쪽을 파줄게. 아니야, 누나 이런 데 많이 해봤어. 진실 아니야? 건강이야? 아니야. 와. 된다면 내가 다시 가볼까요? 그럼 싸분이 나네. 된다면. 어머, 약속도 안 잡고 날 만나러 올 생각에 무서운 게 없나 보구나. 어차피 오늘 한가한 편으로 환영해줄게. 재밌는 일이 없고, 문지 형님한테 물어봤는데, 지금 아무 일도 없나 봐. 랜덤을 찾아서
너도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. 이게 밴드입니다. 맞나? 밴드. 오, 맞췄다. 어? 뭐야, 또 뽀뽀이잖아? 이제 언젠가 엄청 큰 공룡의 뼈를 다 모아서 방에 장식하고 싶은데 다 모기 전에 꼭 동네에 흐르게 되더라고. 그 생각을 나 너굴 가게에서 팔아치우고 있어. 왠지 화성의 로망이 느껴지지 않냐? 그래, 난 이래 아, 또 이, 그런 거 진짜 좋아해. 여기 라람이 어때? 아니, 오늘 만나면 꼭 부탁할 일이 있어요. 저 지금 간단히 운영해볼까 해요. 그거 생각했지?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것 콜. 와, 진짜요? 미리 몇 분을 말해볼게요. 그럼 지금부터 우리 마을 어딘가에 꼭꼭 숨어 있을 테니까 정말 건물 안에 숨는 건 절대 흔들까 막하게 찾으시면 돼요. 15분 설명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. 갖고 우선 위에서부터 찾고 방문할 뒤에는 없겠죠. 없고 집에, 집 뒤에 다 많이 숨어 있더라고요.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, 집 뒤에 거의 다 숨어 있었어요. 뭐, 어떤 얘는 나무에 있고, 어떤 얘는 표지판 뒤에 숨어 있고, 되게 여러 가지, 여러 군데 숨어 있었거든요.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저기 있다. 나란히 찾아왔다. 뿅. 에이구, 안 들킨 자신이 있었는데 갖고. 그래도 아직 저밖에 못 찾은 분은 아니죠? 저밖에 찾아보세요. 네, 내려가 볼게요. 아래 마을로. 여기도 없고 여기 위를 쳐다보면 없어요. 저요. 어? 여기 찾아왔다. 아, 엄마 어떡해. 들켜버렸잖아. 역시 뱃살 뛰었나봐. 엄마 근데 너 아직 마지막 한 명이 찾아보고 그 한 명이 끝났지 않았다고 와.
빨리 찾자, 빨리 찾자.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, 우리가. 우선 집 뒤에 확인도 해보고. 혹시 모르겠다, 미래. 네. 없고. 네, 보시네. 아이고, 잘못 불렀다. 반대편 가서 찾아볼까요, 여러분? 반대편도 있을 수도 있어요. 너 있다. 으악, 난 들킨 거야? 머리랑 엉덩이랑 뭐 이렇게 잘 숨겼는데 왜 들켰을까고. 와, 우리가 이겼어요. 역시 아님 당했어. 우리는 심각하게 그래서 해야겠어요. 아 맞다, 여기 이분의 선물 준비되어 있어. 자, 맞으세요. 걸음 거대 음매 도룡입니다. 벌써 또 하고 싶어요. 가끔 지지 않을게요. 다음에는 이 사람 처음 보는데 이반원 이마에 사는 녀석이구만. 잠깐 얘기 좀 하자. 바보야, 왜 무서워? 내 이름 호랭이다. 이사 왔다. 오, 인사하러 다니고 있을 뿐이라고. 너한테 왠지 오래오래 신세 지낼 것 같군. 근데 이사 온 이유, 그걸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건데 난 보기보다 안 무서워. 무슨 이슈를 말해주라? 난 없네. 좋은 옷. 좋은 옷이요? 이거 팔게요. 아니야, 이거 옷이에요. 라디오. 저는 분실물이 있나 물어보러 갈게요. 분실물이 있으면 가져가면 좋거든요. 정신하지. 아, 예, 제가 무엇을 드릴까요? 분실물 있어? 아, 현재 누군지 모르는 두 개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. 여름 구름 편지. 제가 있지만 숨으니까 꽤 많이 가지죠. 아닙니다. 진짜 없을 거라. 얘는 항상 이 말을 많이 해요. 아마도 뭔가 처 이런 느낌으로 많이 말해요. 어서오세요. 특별한 번즈가 온 날이야. 그래, 무엇을 도와드릴까? 팔고 싶어. 무엇을 팔고 싶죠? 정신약 좋은 옷이요. 특별 뭐 할 게 없어서 팔게요. 모두 다 해서 팔게. 와, 아니야, 됐어. 네. 이용해 주셔. 예. 심어. 낚시한다 이제. 이거 안 팔았다. 네, 거기서 찾아. 자, 숨을 빨리
저는 씨앗을 심으러 뭘 심으러 어디다가 심을까? 여기다가 심어야지. 그다음에 야자염에 땅에 묻기. 여기 한 다음에 여기에 물을 주면 그쪽이 아니라 저는 이 나무가 되게 좋아요. 이 안에 나무. 네.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정리해 볼게요. 햄스터는 한 번도 집에 안 들어가요. 되게 신기하게. 아, 여기. 되게 깨끗하죠? 여기 편지. 여름으로 편지. 여름으로 편지. 편지. 햄버거 편지. 쑥쑥 편지. 네, 오늘은 동물숲을 해봤는데요. 재밌었나요? 그럼 저 다음번에 재밌는 게임을 해볼게요. 그럼 안녕!